robotics, and ICT convergence. 플랫폼 픽스 2024 10월 23일 대구로 초대. Please come in front of the stage and take your seat. The opening ceremony is about to begin. 주요 내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ow our distinguished guests, including the mayor.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유민입니다. Of the ceremony, it is such a great honor and pleasure for me have you guys here in such a meaningful event. 또 ABB 분야의 최첨단 신기술과 또 첨단 산업을 어우르는 혁. FIX 2024 is an integrated innovative tech platform. 실시간 AI 영어 통역이 송출되겠습니다. 오늘 행사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함께 주신 내빈 분들, 광역시 의회 의장님, 또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님 자리하십니다. 대구 공공기관 단체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단체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국내외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024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국내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픽스 2024는 이러한 기술 혁신이 반영된 미래 첨단 신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미래 기술 혁신 박람회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빅스가 올해를 시작으로 자유와 활력의 도시 이곳 대구에서 개최되는 픽스 2024 세계 최고의 미래 모빌리티 선도기업은 물론이고 AI, 로봇에 이르기까지 치열히 다투는 그런 분야들인데 기술이나 인재, 인프라 측면에서 이 지역의 리더들과 우리 지역 산업계가 이 대구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지 대구 미래 혁신 박람회에 가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미래를 바꿀 기술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준표 대구 기업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는 이 네 개의 큰 행사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모빌리티 혁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460여 글로벌 대구에서 열린 것을 무척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홍준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 혁신 기술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현장이자 글로벌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퓨처 이노베이션 테크 엑스포 2024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개의 행사가 갖추어져 있어서 합쳐져서 정말 최대 규모인 것 같습니다. 구호에 맞춰서 내빈 분들께서 버튼을 누르실 텐데요. 하나, 둘, 셋은 여기. 네, 촬영하겠습니다. 손 올려주시고요. 네, 중앙 카메라 봐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개막 퍼포먼스 함께 할 텐데요. 개막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개막에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 스마트 골프 카트 전기차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여기서 찍은 보기도 좋은데. 이쪽에서 찍은 라이트와 하나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넓은 창폭을 한 단계 더 높게 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요, 실내 공간을 보면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실 수 없을 만큼 에이전트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공공 모빌리티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소 에너지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승객이 봤을 때도 훨씬 더 시인성이 좋은 아이템으로 지금 구매가 2,3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나, 둘, 셋. 내렸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런 모빌 소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3월 이후에는 길거리에서 이 차량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BMW뿐만 아니라 아우디 차량들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올해 출시가 된 바로 차량에 최적화된 배터리 폼팩트 설계를 통해서 니즈를 맞추고 있고요. 네네, 진짜 바로 노티피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셀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배터리 안에 전해액이 잘 불에 잘 타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 도시에 폼이 많이 난다. 이게 이제 재생 나오는데요. 안에 맞다. 비행사는 지금 왼쪽에 왔고요. 지금 승객실에 이제 승객들은 근데 오른쪽 왔는데 이 앞에 왜 좀 한